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오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선물에 계시죠? 우리 전승지 책임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렇게 안녕하지 못합니다. 지금 오늘 아침. 네, 아시죠? 네. 오늘 같은 날 나오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좀 쇼킹하셨구나. 수치 자체가 이 정도면 굉장히 쇼킹한 겁니까? 아니면 뭐 이 정도도 나올 수 있는 숫자입니까? 최근 오른 거에 비하면 네. 나올 수 있는데 하필 오늘인가? 아, 하필 오늘인가? 나 나오는 날. 예, 맞습니다. 두 번 나오셨는데 두 번 첫 번째 나오신 금값이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셨고 예. 두 번째 나오셨을 때는 주가 지수가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다 사실은 할 수 있는 뭐 이야기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예. 네. 자, 일단 뭐 어제 그 빠진 거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까요? 그러시죠. 네. 예. 일단은 전반적인 이제 금융시장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미국 기술주 중심으로 네. 나스닥이 5% 가까이 빠졌고요. 주간으로 보자면 한 2% 정도 빠졌습니다. 1.9% 빠졌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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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반등을 했거든요. 달러가 반등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도 전반적으로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값, 네. 구리값, 뭐 WTI 다 하락을 했고요. 근데 이제 금리는 어쨌든 이제 연준 영향력이 좀 이어지면서 금리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밤 사이에 사실을 저는 어제 이제 유럽장부터 보는데 네.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이제 조정의 핑계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8월 둘째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한번 테스트해 보면서 금리 올라가는 거의 예. 부담을 느끼면서 이것도 아니네였고 이번 주는 이제 달러가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제 유럽장에서 미국장 초반까지 달러가 막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별 뉴스도 없는데 주식이 빠지길래 그 재료인가 했더니 오히려 미국 주식이 빠지니까 달러도 같이 빠지더라고요. 예. 독특한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제 굳이 뭐 악재를 찾아보려면은 네. 뭐 서비스업 PMI 뭐 근데 이미 레벨은 56 정도 되거든요. 네. 좀 안 좋게 나온 것도 유로존의 소매 판매가 뭐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소한 거 이제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라별로 좀 살펴보면요. 네. 나라별로 살펴보면. 미국 주식이 이번 주에는 전반적으로 낙폭이 가팔랐고요. 오히려 유럽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유로가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유로 강세가 둔화되니까 네. 유럽 주식은 좀 덜 빠지는 양상이고요. 오히려 이제 미국보다는 신흥국들이 좀 선방했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그 니케이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관심 없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난주 아베 사임한다고 하면서 예. 이 아베노믹스 유지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스가 관방 장관이 거의 이제 모든 경제 정책을 같이 하고 있고 그렇죠. 특히 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게 만든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시장이 좀 안도하면서 일본 주식은 상승을 하면서 아베 약간. 뭐 거의 아베가 상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니까요. 예. 아, 뒤에서 조정하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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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섹터별로도 한번 볼까요? 예. 섹터별로 보면은 일단은 이제 당연히 IT 뭐 언택 관련한 주가가 이제 하락을 많이 했고요. 또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에너지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또 어제 보면 이제 그 두 번째 차트가 그 백신 관련한 주거든요. 네. 특히 바이오엔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3상 시험 중인데 10월 중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백신에 대한 그 개발 기대,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뭔가 좀 확실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네. 언택은 이제 워낙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증시 전반의 조정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동하는 그런 흐름들로 자금의 흐름이 이동한 흐름으로 좀 볼 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예. 더블 V를 얘기하는 분이 있더군요. 더블 V는 뭐예요? 밸류앤백신. 밸류앤백신. 네. 아. 비싼 주식보다는 밸류 있는 주식 그리고 백신 관련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또 네. 그런 얘기들을 좀 할 수는 있을 것 네네. 같고요. 또 주식별로 보자면 네. 뭐 앞서 다 말씀하셨지만 테슬라가 3일 연속 오르다가 이제 뭐 그 두 가지 그 유상 증자하는 거랑 영국계 자산운용사가 지분 매도한 거예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같고요. 애플도 엄청 많이 빠졌네요. 예, 많이 빠졌습니다.
8%가 하루에 빠졌어요. 네, 어제 하루에 8%. 테슬라. 예, 네, 테슬라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테슬라, 애플 다 빠졌죠. 예, 네, 거의 다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MS,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빠졌고. 예. 하루에 8%, 애플이 8%면 몇 조가 날아간 거예요. 사실 근데 그 러셀 그 지수랑 네. 애플의 시가총액이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러셀 2000이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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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과열되고 이제 좀 너무 주가 가장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감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글로벌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이 일단에 그 MSCI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지수는 이미 이제 코로나 이전 레벨을 올라섰습니다. 네. 이제 레벨을 올라선 상황이고 그 기반에는 정부와 그 중앙은행의 정책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요. 일단 그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 이제 많이들 아실 건데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네. 시장의 기대보다 얼마나 넘어섰는지. 네. 그래서 0을 넘어서면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넘어서는 것을 보실 거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지수가 이제 그 100을 넘어섰었거든요. 네. 워낙 기대는 바닥이었고 지표는 계속 괜찮았고. 근데 지금은 이 정도 됐으면 기대는 꽤 올라온 상황이고. 근데 이제 지표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좀 빠질 높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예, 예.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시장이 가격이 사실 제일 부담이 될 거고요. 네. 기본 두 번째로는 이제 지표, 경제 지표가 어쨌든 그동안 V자 반등하는 것처럼 올라오다가 둔화될 것이 일단 분명하고 네. 미국 그 추가 보양책도 합의가 되는지도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관건인 것 같고 무엇보다도 사실 뭐 저는 기조는 여전하거든요. 그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같이 이끄는 리플레이션 기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선이 있는데 네.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대 이 스토리가 네. 현실화될 것인가가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불확실성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갖고 조금 조심조심하면서 가지 않을까. 근데 이 투자 심리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진 않아요. 워낙 아, 그렇습니까?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안 샀던 주식들, 네. 좀 덜 봤던 주식들로 조금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혹시 그 전승기 연구원께서는 어제 이제 급락이 왜 하필이면 이제 어제일까가 저는 이제 잘 모르겠거든요. 왜 그러니까 뭐 다른 날도 비슷비슷했던 것 같은데 크게 뭐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제 이렇게 훅 빠진 이유는 혹시 뭘로 추정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많이 올랐다 이거예요? 일단 사실 저는 달러 지수, 저도 외환시장을 많이 보니까 달러가 이제 더 약세를 못 갖고 계속 조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심리가 조금 둔화되나 이런 생각들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뭔가 셀 리포트 막 그런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셀 리포트. 예, 예. 어제도 우리 미국 그 현지 연결하니까 실제로 개별 종목에 대한 셀 리포트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제? 어제죠, 어제. 어제인가요? 아, 어제 아침에? 네. 아, 네네네. 아, 지금 많이 타격받았어. 많이 타격받았어. 아, 어제 아침이었군요. 정신 차리세요. 네. 어쨌든 결국은 뭐 심리인 것 같고 네. 금리도 이제 사실 저는 과열 부담이 있긴 한데 9월 FOMC까지는 가겠구나 시장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이미 사실은 기대했던 정책의 변화긴 하지만 네. 워낙 이제 큰 변화이기도 하고 시장에 너무 좀 심리도 강한 것 같고 별 네. 지표도 막 급격히 악화될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9월 FOMC까지는 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일단은 좀 했긴 했었는데 어쨌든 시장은 항상 먼저 빠르게 반응을 하니까 특이할 만한 거는 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가장 많이 빠진 거예요. 네, 3거래일 동안 거의 뭐 18% 빠져버리니까 그게 사실 뭐 한 3개월 모은 거 그냥 3일에 날아가는 거 그게 그런 식이잖아요. 네. 주식이 항상 그렇긴 한데 그 테슬라의 어떤 그 이벤트들 두 가지 이벤트들이 투자 심리에는 상당히 안 좋게 영향 미친 게 아닌가. 저는 특기할 만한 사항은 그거밖에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 테슬라가 네. 많이 빠진 게 네. 사실은 이제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좀 부담이 있었으면 뭔가 예. 대비를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물론 이게 하락장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네. 아까 이제 빅스 지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빅스 ETF를 조금 사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런 네. 좀 대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예. 함께 이제 고민하시면 그래요. 외환시장을 한번 보죠. 네. 이제 외환시장은 달러가 반등했습니다. 달러가 주간 기준으로 0.4% 네. 반등을 했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워낙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가 세다 보니까 네. 이게 달러가 반등은 반등인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유로가 조금 빠지는 거지 네. 오히려 다른 신흥 통화들로 그러네요. 예, 강세를 보이고 특히 예. 위안화가 여기는 약세로 나온 것으로 나오지만 그 위안화가 거의 19년 5월 그러니까 미중하고 한 번 더 막 싸우기 더 한 번 싸우기 시작할 때 레벨 그 이하로 레벨이 내려왔거든요. 얼마죠 현재? 6.85, 6.80 네. 정도까지 테스트를 예. 했다가 7% 넘어갔던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외환시장도 참 세구나 이 그 그 심리가 세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고요. 그럼 이제 왜 달러가 반등을 했느냐 크게 두 가지였어요. 일단은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두 번째로는 ECB가 아유, 유로 강세 너무 부담된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하면서부터거든요. 일단은 이제 미국 쪽에 뭐 제조업 지표도 너무 잘 나왔었고 네. 또 백신도 빨리 개발 그 상용화 될 수 있다라고 하니 미국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됐고 또 이제 그 ECB 수석 경제 이코노미스트가 뭐 통화정책의 그 포인트가 환율은 아니지만은 유로 강세가 부담된다. 부담된다는 네, 얘기죠.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ECB 관계자들도 지금은 부담은 아닌데 이게 추세화되면 네.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들을 계속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주식하고 유로화 차트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유럽도 돈을 그동안 많이 풀었는데도 주가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거의 못 올랐어요. 못 네. 오르고 일단은 오히려 이제 그 유로 달러가 빠질 때 주가 흐름이 좋고 유로 달러가 너무 오르면 주가가 약해지는군요. 약하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 나타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생각을 한 게 지금 사실 뭐 미국 주식은 보통 달러도 강할 요새는 좀 다르긴 하지만 달러도 강하고 미국 주식도 오르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네. 유럽은 그렇지 않다. 예. 그리고 다른 신흥국들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또 뭔가 그 해외 주식 투자하실 때 판에 네. 대해서도 뭔가 관리하는 툴을 가지고 네. 가시면 좋겠다라는 사실 생각. 우리는 우리가 미국의 수출 다 하고 뭐 중국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유럽에서도 미국의 수출 많이 하죠. 유럽에서요? 네, 그럼요. 뭐 자동차? 네, 자동차들도 네. 그렇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도 많이 네. 하고요. 그래서 네. 대외 유럽이 의존... 중국에? 예, 예. 아, 뭐 수출하는 게 많아요, 유럽이? 예, 예 많습니다. 그래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요. 근데 네. 최근에 보면 그 유럽의 은행주 이런 또는 이제 뭐 그린딜 관련한 주식 네. 그 매수 권고하는 리포트들, IB들 리포트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 미국 좀 기술주 너무 올랐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봐라 이런 얘기도 있고 가능성은 낮지만 이제 다음 주에 22 회의가 있는데 네. 당장 뭘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유로 강세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또 이제 뭔가 말이라도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가 있고 어제 어쨌든 프랑스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1000억 유로를 이제 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푼다라는 그런 예, 뉴스들도 맞습니다. 사실 유로, 추가적인 유로화의 강세보다는 약세를 이끄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사실 근데 경기 부양책 그런 재정을 쓰는 그런 정책들은 유로 강세 사실 재료이긴 하거든요. 네. 어쨌든 증시에는 긍정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그 돈의 흐름이 변할 네. 수도 있다. 이 네. 트렌드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오늘 아침에 나온 이야기가 뭐 미국 주식에 다 관심 많으셔서지 좀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네. 중국의 관영 언론지가 우리가 미국채를 팔 수도 있다. 미국 국채를 예. 자 계속 긴장감 유지하면은 우리가 지금 1조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냥 기본 속도대로 하면 8천억 달러로 줄일 생각이었는데 더 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네. 근데 데이터가 뭐가 다른 건지 미국이 발표하는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흐름을 보면은 중국은 오히려 올해 그 미국 주식 채권을 그러니까 국채는 아니고 채권을
오히려 조금 샀더라고요. 뭐 한 50억 달러 정도. 네. 올해 이제 미국 채권을 제일 많이 산 거. 이게 어떻게 일본이. 되는 거죠? 중국이 빨간색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본이 한 1000억 달러 정도 올해 미국 채권을 샀습니다. 아, 이게 순 매수 규모인가요? 그러니까 잔액입니다. 잔액. 잔액. 보유 잔액.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아, 조금 늘었군요. 예, 중국은 조금 늘었고 네. 일본은 1000억 달러 정도 늘었고 네. 전체적으로 보자면 조금 늘었 그러니까 그 해외 중앙은행들이 미국 채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나 어쨌든 고객이. 보면 중국은 2008년 2018년 이후에는 상당히 많이 줄였고 예, 근데 사실은 외환 보유액이 안 느니까 살 수 없는 그렇겠네요. 그런 환경이었다고 보시면 예.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사실 중국의 스탠스가 뭘까? 위안 환율이 6.8까지 떨어지고 네. 그게 너무나 자신감인 건지 아니면 대선 앞두고 조심하는 건지 일단 생각이 들어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제 중국의 자신감 같은 이유는 일단 지금 달러가 중국에 고여 있는 상황이에요. 차트 보시면 네. 경상수지하고 이제 오차및 누락이라는 보시면 그 1분기에는 중국이 경상수지 적자였거든요. 네. 근데 2분기 같은 경우는 1,200억 달러 정도 흑자 흑자였고 예.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해외여행 안 가는 것들. 사실 중국이 부담이 되는 것이 오차및 누락이 있었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국제수지를 대차를 놓고 보면은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냥 괜히 나갔거나 괜히 들어온 자금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돈이 있다는 거고 그게 오차및 누락이고 근데 보시면 15년도 이후에 오차및 누락의 순 유출이 경상수지 흑자보다 더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잡히는 유출이 많았는데 이게 순증이 돼버렸네요. 올해 1분기에 순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뭐 최근에 보면 통화정책도 덜 완화하고 이제 그런 것들 보면 네.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또 뭐 차트 보시면 채권자금도 올해 한 800억 달러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네. 예. 여러모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지금 저는 그래서 대선까지는 몸을 낮추고 가자라는 스탠스인 줄 알았더니 또 관영 언론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네. 일단 부담이 되고 사실 중국 주식을 저는 그 7월부터 그냥 괜찮게 봤었거든요. 예. 그 처음에 이제 부양 스탠스도 얘기를 했었고 주식 부양. 근데 사실 그건 안 내부적으로 이견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주식이 올라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뭐 대선 앞두고는 더 한 번 더 좀 싸우려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조심스럽게 가져가려고는 하고 어쨌든 어제도 시진핑 주석이 반도체 막 투자 더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좀 관련한 주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다음 차트 한번 볼까요? 예, 다음 차트는 이제 그 금리 시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미국 금리는 어제는 또 주가 올라 연준의 기본 정책이 일단 자리 잡고 있는데 어제 주가가 빠지니까 또 금리도 빠지더라고요. 네, 안전자산에 네, 대한 선호 때문에 선호가 있었죠. 어쨌든 주가가 안 오른다는 측면은 그러니까 금리가 안 오른다는 측면은 이제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근데 다만 뭔가 금값 상승과 자산 가격 랠리를 그러니까 거의 인플레 기대가 7월 말부터 견인을 했다면 네. 일단은 최근에 보면 인플레 기대가 좀 둔화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도 약간 우리가 좀 조심을 그래요.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원자재 시장 보시면은 지난주에 구리 얘기 많이 했는데 구리가 어쨌든 어제 막 2% 가까이 빠졌네요. 예, 빠졌고 어쨌든 달러 강세 자체가 다 부담은 되는 것 같아요. 다 빠져버리는군요. 달러 강세 달러 되니까. 달러 강세 자체가 원자재 가격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이제 사실 이제 리플레이션 장세가 이게 끝은 아니거든요. 네. 이제 서막인 거고 금융위기 끝나고 한 1, 2년간을 어쨌든 이제 중앙은행들이 판을 깔아주는 리플레이션 장세라고 봤을 때 어쨌든 막 약간 혼조해요. 뭐 안 오른 유럽 주식은 못 올랐고 미국 주식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13년도나 가서 이제 다시 회복이 됐고 어쨌든 원자재는 반등은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리플레이션 장세에서는 네. 또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인프라 투자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미국 주식에 지금 워낙 다 이제 몰입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투자는 계속 해야 되는 환경이거든요. 예. 뭐에든 올라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투자의 저변을 계속 넓히는 네. 이 주식 저 주식 물론 자기가 잘 아는 제일 주식과 자산이 뭐 제일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긴 한데 계속 저변을 좀
이렇게 넓혀가시는 그런 흐름. 자산도 좀 넓히고 예. 주식 내외 포트폴리오도 예. 너무 몰빵하지 말라 이런 예. 얘기시죠? 예. 그런 예. 것이 좀 필요한 어제 장세를 보면서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평소에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리플레이션 중앙은행과 네. 정부가 견인하는 이 긴 흐름 속에선 투자는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동안에 뭔가 불안해서 우리가 좀 편안한 금이나 또 어쨌든 실적은 조금 나오고 그동안 괜찮았던 미국 기술주 이런 데 이제 계속 집중이 네. 됐었는데 그러니까 투자의 저변을 계속 넓혀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돈은 계속 있고 금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낮고 그러면 계속 뭐 성장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성장과 수익 성장에 주는 그런 자산들은 또 한 번씩 다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좀 유심히 보는 거는 유럽 뭐 그린 뉴딜 관련한 뭐 그런 것들 네. 이미 또 많이 예, 올랐다고 네.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좀 덜 오른 그런 자산들에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미국 일변도에서는 조금 에이. 생각을 해봐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우리 전승진 의원께서 가장 많이 보시는 게 환시장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며칠 전에도 많이 팔고 그랬는데 환시장을 모니터링하다 보면 외국인들이 팔아서 나가는지 아니면 팔았긴 팔았는데 그냥 스테이 하는지도 좀 보이시죠? 근데 지금은 나가는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예, 나가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신흥국까지 온기가 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5, 6월 달에 막 한참 이제 집 정말 막 우리 기대가 바닥이었어요. 지표가 진짜로 좀 반등하기 시작할 때는 예. 신흥국으로도 막 그때 이제 달러 약세 가고 신흥국으로 돈이 간다 이런 스토리가 나왔었는데 네. 아직까지 신흥국 시장으로 돈이 주식으로까지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안 들어와요. 아직까지는. 근데 결국은 백신 개발되고 뭔가 이제 이게 뭐 계속 이렇게 살진 않을 거니까 점점 더 온기는 이제 퍼져 나갈 거라고 생각은 되고 네. 아직은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안 보는 거.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